땅인 거죠. 그러니까. 예, 땅인 거죠. 그냥. 차를 대서는 안 되는 곳이고, 남의 땅이니까. 예. 그다음에 그렇다고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아닌 거고요. 그건 일종의 그 사각지대라고 봐야 됩니다. 또 도로교통법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가 없고,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주차장법에 적용을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허가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또 주차장법에 적용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, 해외 사례 같은 데 보면 불법 주차를 했다 그러면 뭐 애누리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딱 불법 주차 사실이 발견이 딱 되면 우리는 뭐 봐주거나 좀 이따 다시 와서 다시 보거나 이러잖아요. 근데 그 해외에서는 딱 적발이 되면 바로 그냥 차 유리 앞에 네. 그 흡착판을 딱 붙여요. 네. 그래가지고 그게 붙이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그게 인터넷으로 이제 벌금을 납부해야만 이게 턱 떨어지는데 손으로만 뜯으면 유리창이 같이 뜯어져요. 깨져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설치를 하고 뭐 차 바퀴 못 움직이게 설치하고 뭐 그래도 차 안 뺀다 그러면 그냥 통째로 뺏어버리겠죠. 불법 주차 차단기라고 그 바닥에 이렇게 장치가 돼가지고 차를 딱 대면 바닥에 차 밑으로 장치가 딱 올라옵니다. 이렇게. 그래서 그 밑에 그 철 부분에 딱 닿아요. 그래서 이 만약에 그거를 어떤 해제 버튼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차 밑에가 다 부서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런 그 차단 장치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면마다 그거를 다 설치를 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차단기보다 훨씬 싸고 대하고 있을 수 없으니까 차를 쓰시는 분들이 걷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. 또 내 집 앞에 딱 대놓고 마치 그 신발 벗고 들어가듯이 그렇게 딱 대놓고 딱 들어가고 나와서 바로 타고 또 가고 싶고 요게 이제 사람 욕심이다 보니까 이 주차면이 조금만 가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집 앞에 불법 주차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. 요거는 그 어떤 인프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민 의식의 문제